집합권법은 정말 양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데서는 이 집합권법을 아예 강의를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 집합권법은 한 번만 여러분이 딱 들으면 무조건 이것은 보너스 문제로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리고 특별법은 양이 많고 적고 떠다가지고 이게 특별법 같은 것은 범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처음에 할 때는 힘들어도 자꾸 한번 보고 또 한번 보고 하면 금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 집합권법을 보는데 집합권법은 우리가 이제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여기는 정리를 해놓은 것이에요. 아시겠죠? 먼저 뭘 봐야 되냐? 먼저 크게 여기 봐. 여기 먼저 구조를 봐야 돼.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자, 여기 먼저 구조를 먼저 봐요. 설명을, 용어 설명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여기요. 이렇게 이렇게 했죠? 이렇게요. 이렇게 보면 지붕이죠. 옥상이죠. 외벽이죠. 외벽. 여기 뭐죠? 계단이, 복도죠. 여기는 엘리베이터. 이건 계단이죠. 됐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구조상. 구조상. 그래서 형, 또는요, 당연. 당연. 그래서 공용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상 또는 당연 공용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공용부분은 또 어떤 공용이냐? 규약. 규약 공용부분도 있어요. 규약 공용부분 뭐가 있죠? 규약. 규약 공용부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아파트 보면 뭐가 있죠? 아파트 안에 도서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이제 휘트니스 조그맣게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또요, 아파트 같은 거 보면 맨 꼭대기에 카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손님 들어오면요,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그 아파트 맨 꼭대기쯤 가면 카페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면 그 외부 손님 들어오면은 집에서 재우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호스트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하나를 이렇게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 이분들이 그 아파트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그러면 항상 그 아파트에 보면 그래서 찍으면 되죠. 그래서 한꺼번에 관리비에 다 정산이 되죠. 커피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무료로 됐다가 나중에 관리비 정산할 때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보면은 누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래서 방에 그 집에 자기는 좀 남편도 있고 다 그런데 자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또 모텔에서 또 친구를 또 재우자니 또 그것도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한다? 거기에 이제 뭐 있으면 아파트 하나가요.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외부 손님들 위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물론 페이는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런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게스트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내가 이제 메토를 해가지고 사용만 하면은 거기에서 관리비에 같이 한꺼번에 책정이 돼서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럼 봐. 그런 게스트룸 같은 것은 당연히 여러 사람이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라 한다? 규약 공용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약이죠. 이 규약은 뭐죠? 규약이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은 뭐죠? 법률행위란 말이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규약 공용부분은 뭘 한다?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 했는데 누가 팔아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냥 갚고는 없는 거예요. 누가 저당권, 저당 잡고 돈 빌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을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는요, 표제부, 갚고, 을구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알겠죠? 팔지도 못하고 돈도 못 빌리게. 됐죠? 그 다음에요, 여기는 구조상 당연 공용 부분은 이것은 등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등기를 하지 않아. 구조상 봐봐. 복도, 외벽, 그 다음에 옥상, 지붕, 이런 것들을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봐봐요. 여기요. 이게 지금 301호죠. 301호를 뭐란다?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 여러분, 전유 부분이 뭐예요? 전유 부분,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30평 아파트 실평수가 얼마예요? 30평 아파트 실평수. 한 25평이라고 해, 그냥. 실평수가. 여기는 맞죠? 여기는 5평이죠? 이걸 합해가지고 몇 평이라고 그래? 30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은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하게 되면 몇 평이 돼요? 35평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공용 부분은 별도로 등기를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요, 뭐가 나온다? 이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가 돼야 안 돼요? 취득시효를 할 수가 없어. 나중에 설명해. 취득시효가 안 돼. 왜 안 돼요? 취득시효는 뭐죠? 20년간 점유하고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근데 이건 등기한다, 못한다?
못하고 그래서 취득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 공용부분은요, 분할할 수, 공용물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할하면 큰일 나겠죠. 만약에 지분대로 분할해봐.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지분대로 분할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내 지분은 이만큼밖에 안 되죠. 할머니 어떻게 서 있을 거예요? 30층에서. 엘리베이터 내려올 때까지. 알겠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공용물 분할을 못해. 취득쇼가 못해. 그 다음에, 우리 예를 들면 공용 부분은 임대 줄 수 있어? 없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임대 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러분요, 혹시 복도식 아파트에 사신 분 계세요? 복도식 아파트. 거기 보면 중간에 복도에다가 뭐 내놨어? 자전거 내놨죠. 자전거 내면 돼? 안 돼? 안 되죠. 불법 점유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공용 부분을 누군가가 불법 점유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공용 부분은 처음부터 뭐 할 수 없어? 임대를 주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수익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법으로 점유한다고 할지라도 수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주차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다 보니까 주차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을 대지 사용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지 사용권은 대지를 사용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야. 전유 부분 301호를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진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 됐죠? 자, 그러면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대지권이다 이렇게. 대지권이다 이렇게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 301호하고 분리할 수 없는 것, 그걸 대지권이라고 그래. 대지권. 이런 혹시 등기법 배웠어 안 배웠어? 부동산 등기법 배웠어 안 배웠어? 아, 국내 채권 국합상 지금 등기법 배우고 있어요 안 배우고 있어요? 아, 다음 주부터 들어가? 아무튼, 뭐, 적당히 피해나가. 알겠죠? 그러면 이러면요, 우리가 등기할 때 뭐가 나오냐? 대지권 등기가 나와. 대지권 등기가 나온다고. 그럼 이런 봐봐요. 301호하고 여기 대지 사용,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요? 따로따로 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달라. 우리나라는 참 신기하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국 같은 데는 땅하고 건물이 하나로 돼, 산하로. 땅하고 건물이 하나로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로. 그러니까 어떻게요? 땅 팔면 모두 같이 팔아요? 건물 팔면 땅하고 건물을 같이 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땅과 건물이 같이 팔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따로따로 부동산이에요. 별개의 부동산. 전혀 다르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어. 여기서 문제. 대장은 모두 몇 가지가 있죠? 대장. 몇 가지? 네 개. 네 개? 대장은요, 별이 네 개예요. 알겠죠? 대장은 별이 네 개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뭐가 있다? 먼저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임야 대장 세 가지가 있어. 다시 뭐라고?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임야 대장 세 가지가 있어. 등기부는 몇 가지다? 등기부는 몇 가지? 등기부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두 가지가 있어. 임야 등기부 그러면 큰일 나. 임야도 땅이죠? 토지 등기부에 속해. 아시겠죠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토지는 토지에다가 토지 등기부에 등기하고요, 건물은 건물 등기부에다가 그 등기를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대지권 등기를 어떻게 하는가 지금부터 설명한단 말이죠. 우리가 아파트는 어떻게 하냐? 원래 등기부는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로 돼 있어. 표제부, 갑구, 을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것, 을구는 소유권 말고 나머지 권리.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요,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 표제부를 앞에다 달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301호면 301호. 301호에 관한 301호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있어. 301호에 대한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갑구가 있어. 301호에 대한 뭐가 있다? 을구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요, 우리가 아파트는 좀 달라요. 아파트는 101동이면 101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맨 앞에다 붙여. 알겠죠? 그 다음에 301호에 관한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근데 여기요, 여기 표제부에다가 뭐하냐? 여기 표제부는 뭐죠? 이건 301호 건물이죠. 건물 등기부에는 건물을 등기해야 되잖아요. 토지는 토지 등기부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지권의 종류, 이것을요, 여기에다가 등기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기에다가 등기한다니까요? 대지권을? 여기 대지권, 대지?
땅에 대한 것을 여기다 표지, 뭐, 건물 표지에다 등기를 해.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뭐가 넘어가야 돼요? 소유권은? 갑구가 움직이죠. 갑구가. 소유권은. 그 소유권은요, 여기에서 1번 A에서 2번 B로 팔죠. 그럼 소유권은 A에서 B로 팔죠. B가요, 이 건물을 샀어. 샀는데 그러면 갑구만 난 도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등기부가 이거 전부가 이렇게 난 돈단 말이죠. 나한테 딱 와서 내가 봤더니, 아니, 301호 건물 등기부에가 뭐가 등기가 돼 있어? 땅이 등기, 땅이. 여기 땅, 지분이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건물을 샀는데 한꺼번에 뭐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토지까지 같이 사게 되는 거예요. 팔 때도 어떻게 팔아야 돼? 그러면 할 수 없이. 건물 파면 모두 같이 팔아. 땅까지 같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권이 등기가 딱 되면 대지권이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따로 팔려야 팔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말한다. 대지사용권 중에서 전유부분 301호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지권 등기가 안 되어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등기가 안 되어있다? 그러면 전유부분하고 대지사용권은 어떻게 한다? 규약. 규약이 뭐죠? 규약? 규약으로 달리 처분할 수 있어. 규약으로.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할 수 있다? 달리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해. 먼저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분소유가 뭐죠? 구분소유? 구분소유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봐봐. 여기 1층이 100이야. 100. 100평이에요. 그런데 여기 증축을 했어. 증축. 증축을요. 증축을 60을 증축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60을 여기 증축했죠. 60을. 어? 그럼 어떻게 돼요? 등기부가 어떻게 돼요? 등기부가 만약에 여기하고 둘 다 독립해. 둘 다 독립하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는 얼마 한다? 여기는 1번. 1번 이렇게 100이죠. 여기도 건물이 가죠. 여기 1번. 그래서 어떻게 한다? 60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60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1 부동산 1등기예요. 그럼 지금 등기부가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럼 건물을 몇 개로 본다? 두 개. 이게 바로 아파트 아니에요. 등기부가 지금 두 개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등기가 두 개인데 만약에 이것을 100이고 60이죠. 100이고 60인데 이것을 2번 그래서 160으로 이렇게 해서 160으로. 그럼 160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전체가 몇 개다? 하나니까 160이지. 다 해야지. 이것을 무슨 등기라고 한다? 표시 변경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 변경 등기라면 한 개로 본다는 말이고 따로따로 등기를 만들면 두 개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한 개로 볼지 두 개로 볼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알겠죠? 어?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구조는 구조상 이용상.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어야 돼? 독립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구분 소유 의사. 구분 소유 의사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뭐냐? 구조. 봐봐. 학원 봐봐. 학원. 강의실. 강의실하고 사무실하고는 구조적으로 벽으로 독립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구조적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용 독립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이용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독립돼 있죠? 지금요 입구 들어오는 문하고 사무실 문하고 같아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수실 봐봐. 교실도 문이 있어 없어? 있죠. 독립돼 있죠. 구조적으로 이용이 독립이 안 됐죠. 우리가 교실 들어가면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 사무실 통해서 들어가야 되죠. 나올 때는 기어 나올 때는 사무실 통해서 기어 나와야 되죠. 이용이 독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수실은 별도로 등기를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강의실은 별도로 할 수 있어.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것을 뭐란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도 봐봐요. 여기도 2층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돼 있죠. 독립이 안 된 경우가 있어. 어느 경우다? 여러분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응접실 가운데, 거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 없어? 2층으로. 있죠? 이것은 구조는 이렇게 1층, 2층이 독립되어 있지만, 이용이 독립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이것은 1층과 2층을 별도로 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로만 등기를 해야 돼. 내 말 지금 이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구분 소유 의사. 구분 소유 의사는 뭐냐? 이 사람이 표시 변경 등기를 했다? 그러면 160으로 왔죠? 증축하고 160으로 본다는 것은 전체 건물을 몇 개로 보겠다? 하나로 보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중추가 나서 별도로 2층을, 60을요, 별도로 등기부를 만들었어? 그럼 이것만 절도로 내가 분양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럼 건물을 몇 개로 본 것이다? 두 개. 왜? 1, 부동산 1등기인데, 등기부가 몇 개다? 두 개. 그럼 부동산이 몇 개다? 두 개다, 이 말이죠. 우리 아파트 봐봐.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건물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어떻게 돼 있어? 독립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아파트 문 열고 가면 따로따로 문 열고 들어가죠? 이용 독립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알죠? 그러면 그것은 뭐다? 별도로 말 수 있어. 등기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를 두 개에서 옆에 하고 바로 두 개 사가지고 가운데가 자녀하고 같이 살면서 가운데를 이렇게 문으로 이렇게 뻥 뚫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출입할 수 있어. 위에 비해서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원래는 독립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별도로 등기 못하고 하나로만 등기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두 개 놓고 부모가요, 자식은 못 믿어 하니까 결혼시켜 놓고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한다? 아파트 두 개 똑같은 거 사가지고 옆에 벽을 뚫는다니까? 근데 거기다 이제 문운해가지고 사는 거죠. 알겠죠? 그런 경우는 어때요? 원칙은 서로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느 하나는 등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 원칙적으로는.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구분소 요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중축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몇 개로 보고? 두 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몇 개? 한 개. 그걸 구분소유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표시 변경 등기 한 개로 본다. 알겠죠? 별개로 보면 별개의 등기면 몇 개로 본다? 두 개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를 봐봐. 여러분 건물 신축하지? 여러분 건물 신축. 여러분이 건물을 신축했어. 이 건물 신축했어. 누구 거예요? 아직 등기 안 했어. 등기 안 했어.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 이건 누구 거야? 등기해야 돼? 없어도? 등기 없어도 갑의 거죠? 자, 그럼 봐봐. 아파트 건물이 지금 신축됐어.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요, 다 이제 완공이 됐어. 그러면 준공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대장. 그 다음에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원래는요. 근데요, 이 아파트. 건물이 완공이 됐어. 이 아파트 누구 것이다? 갑이 분양받았어. 그러니까 아직 건물이 완공되고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이 아파트는 시공사 것이다? 아니면 분양받은 사람 것이다? 이게 문제야. 이것을 알려면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참 특이하게 선분양이야, 선분양. 후시공이야. 알겠죠? 내가 먼저 건물 보지도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억을 쏟는다니까? 알겠죠? 분양가 있잖아요. 몇 억 그냥 줘버려. 우리나라 사람들 통과요. 가지고 있는 건 돈밖에 없어. 알겠죠? 건물도 없는데 그냥 돈을 그냥 쏟는다니까. 그러면 어때요? 시공사는 어때요? 내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누가 댔어? 내가 된 거죠. 내가 뭐하고 똑같다? 내가 도급인하고 똑같아. 도급인. 그 다음에 공사하는 시공사가 수급인하고 똑같아. 근데 도리어 그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죠. 뭔가 좀 적반하장이죠. 내가 내 돈 줘가지고 내 돈으로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내가 12층에 1201호 내가 산 거 아니에요. 딱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돈으로 1201호가 완공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등기 없이도 건물이 완공되면 등기 없이도 내가 뭐가 돼야 돼? 소유자가 돼야죠. 그래서 판례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아파트의 경우는 처음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분양이죠. 알겠죠?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특정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호수가. 그러니까 마치 내가 돈을 줘가지고 건설업자를 공사업자를 내가 고용해가지고 건물 지으면은 그 건물이 완공되면 신축 등기 없이도 내가 소유자가 되죠. 마찬가지 똑같다 이 말 아니에요. 내 돈을 가지고 아파트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어떤 구분 소유권을 객체가 되는 것은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대장에 등록되지 않고 등기부에 등기가 안 돼도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뭐가 똑같아? 신축하고 동일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 아파트는 처음부터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분양이 보통 다 특정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잖아요. 그 돈 누가 내서 건물을 했어? 저지어서 내 돈으로 건물을 건축한 거 아니에요. 뭐지 말 알겠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구분소유 이게 지금 우리 시험에 세 번이나 시험이 나왔어. 알겠죠? 구분소유권 아파트 뭐 없어도 등기 없이도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알겠죠? 자, 지금부터 김호조 강의 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 자, 요거는 집합 건물의 소유에 관련하는 법률이죠? 자, 구분 소유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번.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어야 돼? 독립성이 있어야 돼. 독립성. 이렇게. 간단한 게 내가 그다 써놓았어. 일부러. 구조상, 조그맣게 써놨죠?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구조상 독립성이란 뭐고? 다 되어 있죠? 자, 2번. 아파트 지하실. 여러분요, 아파트 지하실 있죠? 아파트 지하실은 구분소유의 목적물이 될 수가 없어요. 아파트 지하실. 재밌는 말이요. 저기, 그, 화성인가 동탄인가 거기서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무슨 아파트인데 그게요. 아파트가 부실시공이 나가지고, 부실시공이 났는데 이 주민들이 큰 소리를 못 치는 거. 왜요?
부실 총이랑 해서 밖으로 드러나면은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니까 말을 못하고, 그 이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회사, 그래서 나쁜 거죠. 알겠죠? 건설회사 합의를 했는데, 건설회사가 또 어떻게 했냐.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있죠? 지하 주차장에다가 1m씩 해서 개인 그 사물함 창고 있죠, 창고. 개인 창고로 다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그 허가, 개인 창고를 만든 그 허가는 니네들이 구청 가서 받아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합의를 썼어. 누가고?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그래서 시공사고, 그래서 보상 문제가 됐는데,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하 주차장에다가 건물, 뭐죠? 창고를 해가지고, 각 호마다 하나씩 해주기로. 동이 뭐 10개 있으면 10개에다 다 그렇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합의가 됐어. 문제는 그 합의서가 옳으냐고 하는 거였으니 저한테 이제 문의가 왔어요. 말이 돼, 안 돼. 아파트 지하실은 개인 구분소유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알겠죠? 지하실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니네가 허가 맡아오라는 거죠. 그거 해준다는 게 안 해준다는 게.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면서 이렇게 한 거죠, 일부러. 왜냐면 그 사람들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럼 우리가 그럼 당근 같은 거 어떻게 되냐. 뭐 당근 같은 거. 이것은 원래 법률적 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적 불능. 법률에 의해서 아파트 지하실은 개인 구분소유가 될 수 없는데 구분소유를 준다는 것이 처음부터 그건 합의가 잘못된 것이죠. 다시 합의해야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쪽 건설사 담당자가 또 나한테 전화가 왔어. 진짜 안 되냐? 알면서 뭘 묻느냐? 그랬죠. 뭐 알면서 그걸, 왜냐면 그 사람들 이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알면서 뭘 물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만약에 된다고 했으면 당신들이 가서 거기 구청 가서 허가 받아왔을 거 아니야. 안 되니까. 그건 입주자 대표한테 받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당신들은 여러 사장을 봤어, 정황을 봤을 때 알면서 한 것이랑 마찬가지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뭐 협의가 다르게 됐겠죠. 아시겠죠? 아파트 지하실은 구분소유가 안 돼. 그런데 상가, 여기 지금 무슨 건물이요? 상가 밑에 뭐가 있어? 주차장 있어 없어? 있죠. 주차장은 구분소유에 대한 돼. 되죠. 우리 주차로 받아 안 받아? 받잖아요. 구분소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AJ 뭐 주차장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전국에 보면 지하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 AJ인가 그런 데서 다 뭘 한다? 주차료 임대를 해가지고 보죠.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알겠죠? 그게 다 뭐예요? 구분소유가 되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은 뭐가 된다? 구분소유가 된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구분소유 행위. 구분소유는 뭐다? 아까 구분소유가 뭐라고 그랬어? 단독을 할 것인가? 별개로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이것은 세 번째 줄, 법률 행위다. 법률. 그래서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돼. 알겠죠? 그런데 2번 봐봐. 2번이요. 두 번째 줄. 가운데 건물 표시 변경 등기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 건물 표시 변경 등기 되어 있죠? 이건 뭐야? 표시 변경 등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건물을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보겠다는 것이다. 일동의 건물로 하려는 의사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아주 중요해. 등기는 뭐냐? 등기. 알겠죠? 그래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줘봐봐. 구분 행위에 상하는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이 되면 지금 뭐라고 됐어? 건축물 등에 등록 동그라미. 그 다음에 구분 건물에서 등기 왜 등기 동그라미? 등록이나 등기가 되지 않아도 뭐가 성립한다? 구분 소유가 성립해. 알겠죠? 결국 우리 아파트는 누구 돈으로 짓는 것이다? 내 돈으로 짓는 거냐? 내 돈으로. 우리 임대 아파트는 누구 돈으로 짓죠? 건설사 돈으로 짓죠. 임대 아파트는.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다른 부장 아파트는 다 내 돈으로 건물을 지어. 근데 이것들이 더 큰 소리야. 내 돈으로 돈 건물 지어놓고. 알겠죠? 자, 여기서 문제. 아파트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10억 원에. 아파트 301호가 얼마짜리라고? 10억.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민법선생님이 누구냐 물어보면 절대로 이름을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직은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감이 익지 않았어. 알겠죠? 물어보면 아 기억이 아직 안 난다고. 알겠죠? 어디 안 난다. 학원 어디 다니냐 물어보면 아 뭐 그냥 뭐 혼자 하고 있어요. 알겠죠? 혼자 하고 있다. 혼자 공부하고 있어. 알겠죠? 자, 이런 봐봐. 아파트는 땅 위에 있잖아요. 대지. 땅값은 들어가, 안 들어가? 땅값 안 들어가? 땅 위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럼 땅값이 들어가야죠. 10억이면은,
건물 가격이 한 6억 정도 되고, 아파트 땅값이 한 4억 정도 되죠. 이두 개를 합해서 아파트 분양이라고 하는 거죠. 건물은 어디 위에 있어야 되니까? 땅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땅값은 어떡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호, 우리 아파트 싼 거에 경매가 나왔대. 싼 게. 왜요? 그 사람은 대지권이 없는 거예요. 건물만 산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알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건축하다 보면은, 건축에 부도가 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국가 정부가 개입할 때가 있어. 정부가 어떻게 개입해? 무조건 개입할 수 없죠. 정부가요, 돈을 주고 땅을 산단 말이죠. 알겠죠?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짓게 하죠. 그리고 땅은 나중에 또 분양을 해야죠, 정부가. 알았죠? 손해보면서 분양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면 건물하고 땅가가 땅하고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공지가 가. 토지도 같이 분양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 해. 이해를 못 하고 건물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요, 이제 이게 토지가 이제 분양이 다안 되죠. 그러면 이제 LH공사에서 한꺼번에 할수 없이 한꺼번에 팔아. 그럼 또 이런 땅만 또 찾아다니면서 또 사는 사람이 있어. 알겠죠? 왜요? 지금은 이게 4억짜리지만 나중에 어떤 놈이 건물만 사는 놈이 있죠? 그 놈은 어떻게 돼요? 땅에 대한 가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건물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한번 들어가면 기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쌀 떨어지면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출입금지 같이 보내버리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파트만 팔면 팔아 안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죠. 알겠죠? 땅이 없는데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땅값을 비싸게 사가지고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사든지 살든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4억짜리가 4억 5천 6천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가 딱 나온 거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경매가격이 분명히 우리 아파트 10억짜리인데 아 이게 6억으로 나온 거예요. 6억으로 6억부터 시작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보면 아파트가 이제 부도가 나고 이런 아파트들은 거의 태반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아파트 사다고 건물만 산 거예요. 땅은 안 사고. 왜? 개념이 뭐만 사면 된다. 건물만 사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땅이 없으니까 이거 난리 났죠. 그러니까 다 경매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다 얼마나 나와? 다 6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모르는 또이 소두들은 또 어때요? 또 거기 달려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 다 똑같은 10억인데 왜 여기는 6억이겠어요? 그럼 한번 의심해 보든지 전문가한테 한번 상담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내가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땅값과 건물 가격을 합해서 분양가가 결정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이런 건물 어떻게 돼요? 건물? 건물 어떻게 돼요? 건물. 건물은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으로 돼 있어.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하고. 여기 봐봐. 실평수하고 여기 빨간 게 공용 부분하고 돼 있어. 그걸 건물이라고 그래. 아파트 건물. 여기서 문제. 공용 부분이 뭐예요? 어? 공용 부분이 뭐예요? 그럼 전유 부분은 뭐예요? 자, 여기 봐. 내가 왜 이걸 써놓고 물어봤겠어요? 건물은 전유 플러스 공용이죠? 그러면 전유는 건물에서 공용을 빼면 되죠. 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법조문에. 어? 공용은 건물에서 전유 부분을 빼면 되죠. 그래서 뭐라고 했다?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 왜? 이렇게 돼 있어. 전유 부분, 왜? 알겠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은 구분소유권은 공용 부분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 바로 이 전유 부분이 바로 구분소유권 아니에요. 구분한 게 뭐예요? 옆집하고 구분해서 칸막이, 닭장, 아파트 보면 닭장처럼 칸막이 탁탁탁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너 이거 가져. 소유권으로 한 거잖아요. 그걸 구분소유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구분 소유권의 객체는 전유 부분이죠.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은 뭐다? 공용 부분을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건물은 뭐예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되어 있다. 1번 봐봐. 전유 부분은 뭐다? 구분 소유권이죠? 구분 소유권. 자, 그다음에 2번 봐봐.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여부는 두 번째 줄고 건축물 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 그렇게.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시점. 줄었어요? 한번 봐봐, 여기. 여러분, 우리 보면요. 그, 뭐, 아파트의 안에 들어있는 휘트니스라든가 독서시장 이런 것은 전유예요? 공용이에요? 공용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건축물 대장 만들 때 거기는 처음부터 공용 부분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 보면, 그런데 누가 독서 가서 공부한 사람 있어 없어? 애들 누가 가서 공부하겠어? 거기 엄마가 날마다 감시하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공부한 사람 거기 누가 있겠냐고.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애들 다 도망가죠, 먼 데로. 그래서 대들면 집에서 멀리. 옛날에는 처갓집하고 화장실에 뭘 해야 되죠? 요즘은요, 독서실이 집에서 뭘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독서를 다 가니까 누가 사용해, 안 해? 안 하니까 그것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줘. 아파트 집에 사라고. 임대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것은 전유부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이것은 무슨 부분이다? 공용부분이니까 전유부분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전유부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공용부분 변경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받아가지고 공용부분을 되는 것을 전유부분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만 이게 가능하지, 그냥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건축물 대장에 등록될 때 뭐로 돼 있어? 공용부분으로 돼 있죠. 그럼 끝인 것이에요. 그렇게. 그 다음에 공용부분 뭐죠? 공용부분 이렇게 돼 있죠? 공용부분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이렇게 돼 있죠? 공용부분은요, 여러분 첫 번째, 1번의 첫 번째 끝에 전원 동그라미 해봐요. 전원. 그 다음에 일부 동그라미, 일부.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용부분은 전원한테 공용부분이 있고 일부에 대한 공용부분 두 가지가 있다.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 공용부분은 일부 공용부분은 없다. 이렇게. OX, X. 자, 2번. 2번요. 구조상이죠? 구조상 공용부분 이렇게 돼 있죠? 자, 구조상의 공용부분은 뭐가 중요하냐? 맨 끝에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 중요해. 공용부분 등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3번은요. 3번은 뭐죠? 건물 부분과 분석된 건물은 규약 동그라미 맨 끝에 규약. 3번의 맨 끝에 규약. 두 번째 줄 공정증서. 공용 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이때 공용 부분은 뭐라고 한다? 앞에가 생략됐어. 규약이란 말이 생략돼. 이것은 규약. 여러분 아까 규약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규약. 규약은 약속이란 말이죠. 계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이니까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맨 끝에 줄고 공용 부분이라는 지지를 등기해야 된다. 맨 끝에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표제부. 왜요? 갑구를 두면 팔아먹고 을구를 주면은 담보자본부형이니까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대지. 대지는요 필요 없어. 2번 봐봐. 2번. 아까 말했죠. 봐봐. 301호 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대지권이 없는 거야. 대지 사용권이 없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이 건물 어떻게 해야 돼? 철거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철거하는 게 낫겠어? 팔고 나가는 게 낫겠어? 팔고 나가는 게 낫겠죠. 그럼 봐봐. 그게 바로 2번이에요. 2번. 대지의 2번.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않은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 대지권이 없다 이 말이죠. 전유 부분에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 누구죠? 땅만 지분 토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요. 맨 끝에 시가로 매도할 것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시가로 매도하라고 청구해.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봐봐요. 우리 여기요. 여기가 건물이요. 빌라가 이렇게 있어. 빌라가. 빌라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땅이 갑하고 우리 거예요. 갑하고 우리 공동소유예요. 빌라가 있는데. 근데 갑하고는요. 대지를 분할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대지를 만약에 분할해봐. 분할하면은 여기는 갑의 거고 여기는 우리 거죠. 그러면 갑이 뭐라 한다? 갑이? 갑이요. 여기 있는 건물 철거라고. 우리는 여기 있는 건물 철거라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소유의 목적인 건물이 하나 있죠. 그러면 대지를 분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대지 분할 못해. 그냥 통건물로 놔둬야 돼. 통으로 놔둬야 돼. 토지를.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다 법조문이야 이건. 이건 다 법조문이라고.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을 때는 맨 끝에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두 번째 줄 맨 끝에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자요. 그 다음 장. 자,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 의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각 공유자 줄거 용도에 따라 사용 이렇게. 여러분요, 중요해. 봐봐. 여러분요, 공용 부분은 이렇게 시험에 나와. 거기 나왔죠? 지분의 비율로 사용. 그러면 돼, 안 돼? 여러분요, 엘리베이터 봐봐. 엘리베이터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해봐. 30층 아파트인데. 그 엘리베이터에 내 지분이 얼마나 되겠어?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엄지 발가락으로도 못 서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지분의 비율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용도. 용도가 뭐예요?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용도들. 그래서 봐, 여기. 여기 원래 이삿짐 있지만, 이삿짐. 이삿짐은 엘리베이터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있어? 여러분요, 엘리베이터 용도는 뭐예요? 승객용이라고 대산돼 있어. 그러니까 승객이 승객을 운송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그럼 원칙적으로 이삿짐을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삿짐을 옮길 수도 있죠. 어떻게 한 경우 뭐 가구 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돼요. 뭐 몇백 세대 이상은 이럴 되는데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사무소에 허락을 받아야 돼.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왜 돈을 내야 되죠? 아니 지 뭐죠? 예, 뭐 이삿짐 나르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돈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왜?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로 짐을 옮기면 어떻게 돼? 무거운 짐을 옮기니까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부담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라는 게 용도. 용도는 그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보면요. 복도 같은 데 이러면 계단 같은 데 보면 가끔 가다 보면 거기다가 빨래 건조한 사람도 가끔 있어. 알겠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거 보면 계단은 뭐야? 빨래 건조대가 아니잖아요.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계단의 용도는 대피용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자, 2번. 각 공유자의 지분 줄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줄고,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이게 무슨 말이죠? 봐요, 우리가 아파트가요. 여러분, 보통 아파트는 같은, 뭐, 어떻게 되죠? 대부분 아파트는 이렇게요. 평수가 똑같죠? 대부분 다 평수가 똑같죠? 근데 어떤 아파트는 20평, 40평, 60평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때요? 20평이 지분이 1이면은 60평은 지분이 얼마다? 3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봐. 지분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해. 만약에 관리비가 10만이 났어. 20평이. 그럼 60평은 관리비를 얼마 내야 돼? 30만원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아파트에서 회의를 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단 말이죠.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투표권은 20평한테 한 표를 줬으면 60평은 몇 표를 줘야 돼? 3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결권 가서 보면 지분의 비율로 의결권을 부여한다고 돼 있어. 어? 알겠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 줄고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맨 끝에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봐봐. 이 아파트 30평 아파트죠. 전유 부분 몇 평이에요? 25평. 공용 부분 몇 평이에요? 5평. 그럼 우리가 아파트를 처분하면 모두 같이 처분해야 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가는 것도 같이 처분해야죠. 그걸 몇 평 아파트라고 그래? 30평 아파트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301호를 보고 그 집을 사는 거지 엘리베이터를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전유 부분을 처분하면은 모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공용 부분도 같이 따라간다. 이 말이죠. 됐죠? 그래서 4번. 공유자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줄고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을 말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 자, 5번. 5번은요. 공용 부분의 변경. 그 박스에 변경 동그라미. 공용 부분이 아까 얘기했죠. 뭐죠? 독서실을요. 일반 분양을 하고 싶어. 그러면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의 결의가 있어야 돼? 4분의 3. 거기 줄 거. 4분의 3. 이제 4분의 3이 하나 나왔어. 5개 나와. 좀 이따 5개. 4분의 3. 이렇게. 자, 두 번째 끝에. 그러나 거기 세모해봐. 공용 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거나 콘도를 변경할 때는 통상의 집회결의로 바꾸면 돼. 알겠죠? 이게 뭐야? 이런 봐봐.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라든가요 이런 데는 다 어떻게 돼 있죠? 그럼요. 소유자가 어디서 살아? 그 동네 어디 살아? 이렇게 상가는 있는데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요, 콘도 같은 것은 소유자가 어디에 있어? 전국에 있어. 전국에 한 사람은 제주도 있고 추자도 있고 마라도 있고 강릉 뭐죠? 저기 어디 뭐 독도에 있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서 모이려면 모일 수 있어 없어? 없죠. 알겠죠? 코로나 있다고 해서 안 오고 뭐 태풍 분다가 안 오고 뭐 차 밖에 빵꾸 났다고 해서 안 오고 뭐 이렇게 안 온단 말이죠. 그러면 4분의 3이 결의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통상의 집회 결의는 과반수를 얘기해. 과반수 결의로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6번. 공용분의 관리 박스에 관리 동그라미. 관리는 뭐죠? 청소하고 뭐니까 아파트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알겠죠? 그런 것을 어떻게 한다? 맨 끝에 과반수 결의, 통상의 집회 결의를 해. 자, 그 다음에 7번. 보존행위 박스에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 공유자. 여러분 봐봐. 여러분요, 지금 여기 중간에 우리 아파트 같은 거 보면은 뭐죠? 예를 들어서 뭐 과일 같은 거 다 모아가지고 트럭으로 와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팔면 돼, 안 돼? 안 되죠. 남의 아파트 돌아가지고. 그럼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보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알았죠? 그건 누가 나가라고 해야 돼? 각
구분 소유자. 누가 한다? 각 구분 소유자. 중요한 것은 기억. 기억. 첫 번째 끝에 줄과 지분권의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도 포함한다. 그런데 재밌는 말은요. 니은이야. 입주자 대표회의 줄과. 입주자 대표회의 있죠? 거기는 맨 끝에 행사할 수 없어. 입주자 대표회의가 보존행위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아파트를요, 봐봐. 자, 아파트 누가 불법 점유냐, 불법 주차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차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 알겠죠? 왜 불법 주차잖아요? 그럼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그걸 누가 한다? 아파트 주민들이 다 해. 아, 내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데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겠죠? 내가 이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우리 아파트 주민 아니면 이거 주차 못 합니다. 방 차 빼세요? 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근데 입주자 대표 회의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봐봐. 입주자 대표 회의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알겠죠? 이따 나와.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다 안 돼. 딱 하나 돼. 뭐요? 봐. 아파트가 하자가 있어. 하자. 아파트가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뭐 그래야 돼? 수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수선할 때, 만약, 여기요. 만약 여자분이 만약에 그 건물의 주인이라고 해봐. 건물주라고 해봐. 구분 소유자. 가서 수선해달라면 거기 뭐요? 시공사 세주 아니죠? 예예 갑니다. 가 언제 올 거예요? 아 예 지금 손님 없어가지고 예예 와 안 와. 중국집보다 더 심해. 안 와. 알겠죠?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입주자 대표 회의하자면 그 아파트의 총 대빵이잖아요. 가서 얘기하면 막 먹혀 안 먹혀? 안 먹혀? 먹히죠. 어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이면 그 아파트에 있어서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자 보수. 하자 보수를 청구할 때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돼. 알겠죠? 그거 외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다시 입주자 대표 회의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좀 이따 계속 남아. 뭐만 된다? 하자 보수 청구만 된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어디로 보냐? 8번은요. 8번은 뭐냐면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줄고 공용 부분에 관하여 맨 끝에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게도 행사. 특별 승계인에게도 행사. 자 그럼 봐봐. 이게 이제 중요해. 뭐냐면 여러분 여봐. 아파트 관리비 안 내죠. 아파트 관리비 안 내고 갑이요. 건물주가 갑이요. 이걸 을한테 팔았어. 을한테 팔았어. 이걸 승계인이라고 해요. 승계인. 승계인인데요. 이 사람이 관리비가 있는데 그럼 관리비는 어떻게 됐어? 혹시 여러분 아파트 관리비 봤어요? 네. 아 그래. 자 지금부터 아파트 관리비 어떻게 되냐 지금부터 봐. 첫 번째가 뭐죠? 301호. 301호 전기세하고 수도세가 나와. 301호 전기세하고 수도세. 여기서 문제. 관리비다 아니다. 아 여러분요. 아파트 가면 한 번도 안 봤죠?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오늘 가서 꼭 보라고. 오늘 가서 관리비 용지 꼭 보라고. 요즘 관리비 용지가 용지로 안 되고 뭐죠? 카톡 같은 걸 오죠? 가서 꼭 보란 말이죠. 어? 여기 보면 전기세하고 수도세가 관리비에 들어가 있어. 이걸 뭐란다? 이것을 전유부분이라고 그래. 전유부분이니까 이것은 관리비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값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란다? 위탁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위탁징수. 이런 혹시 빌라 같은 데 보면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 뭐 까만 거 하나 탁 다리고 가면서 막 이렇게 집 검사하고 조사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 알겠죠? 아, 블랙맨들이 있다고요. 뭐 하는 사람이죠? 검침원들이 있어. 알죠? 그래가지고 전기 얼마 쓰고 가스 얼마 돌아가고 검침한 사람 있죠? 그럼 그 사람들 그냥 검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 줘요 다 그거. 한전에서 돈 주고 가스 공사에서 돈 주고 수도 다 돈 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을 누구한테 준다? 아파트에 주면서 관리사무소에 당신들이 좀 대신 받아달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보통 1000세대 정도 되면은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있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100만 원 정도. 돈 많잖아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 그 뭐죠 관리 사무소에서 회식 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회식하는 아파트는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된다. 알겠죠? 왜요? 입주자 대표 회의들이 용서를 안 하죠. 당신들 우리가 월급 주고 이 아파트 살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왜 한전 일하고 왜 수도공 일하냐고. 그래가지고 니네들이 왜 그 돈 가냐? 그 돈 갖고 하지 말고 니네 저 뭐죠 관리 사무소 직원들 한 사람 월급으로 쳐버려요. 그런가요? 부교구형 일하고 남는 건 하나도 없죠. 그런데요, 우리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입주 아파트 이런 데 보면 거기 보면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이런 것은 터치하지 맙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떡하죠? 진짜 열심히 하죠. 왜? 그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네도 회식당하고 자기네도 또 써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사용당하고 이렇게.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나중에 입주자 대표가 바뀌면은 완전 또 도루묵이 되죠. 또 그때를 말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편의를 보는 건데 절대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알겠죠? 내가 뭔가를 저쪽에서 나보다 먼저 뭔가 더 편한 거 용서를 안 돼. 난 항상 하는 얘기했어. 부동산 할때 절대로 여자가 온으로 있는 데는 가지 마라. 이게 내 주의예요. 알겠죠? 여자가 있는 데 가지 마라. 왜냐면 여자분들이 온으로 있는 데, 대표 있는 데는 다른 여자가 가면 이 앉아 있는 것을 용서가 안 되나 봐. 계속 뭘 시켜. 비 오는데 갔다 오라 가고. 더운 여름에 가가지고 어디 또 가보라 가고. 그 더운데 어떻게 가겠어? 알겠죠? 가만히 있다가 꼭 12시에서 1시 사이에 또 가라 그래. 알겠죠? 근데요, 남자 있는 데가 여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또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네 집에서는 마누라한테 구박할망정 밖에 나서는 남자들이 얼마나 리버럴한지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보호하고, 아우, 더운데 왜 나가냐고. 갑자기 에어컨 틀어주고. 알겠죠? 여자들은요, 있던 에어컨 꺼버려. 알겠죠? 이거 아주 골치 아파. 알겠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죠? 그렇게 돼. 알겠죠? 왜? 여자의 그 마음은요, 오르라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전기 쓰죠? 전유부 알겠죠? 자, 그다음에요. 여기 보면 이제 공용 부분. 이거 공용 부분 있죠? 뭐죠? 여기 뭐죠? 현관이라든가, 엘베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여러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요. 이거 진짜 이제 뭐죠? 관리비죠, 이게. 안내문마다 연체료 나오죠, 연체료. 연체료는 뭐 150원, 200원 이렇게 나오죠. 연체료. 안내면. 연체료. 이렇게요. 이 중에서 진짜 관리비는 이걸 관리비라고 그래요. 공용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관리비를 안 냈다는 건이세 가지를 다안 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내가요, 내가 집 샀는데 내가 이 사람 전기세 낸건쓴걸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 승계 안 하는 거예요. 연체료라는 것은, 그것은 벌칙이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돈안 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 누가? 갑이. 그래서 이것도요, 이것도 내가 책임을 안 져. 잘 봐. 공용보험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관리비 연체 그러면 세 가지로 한꺼번에 나와. 그래서 오늘 가서 아파트 관리비 한번 꼭 보라고. 보면 전기 쓸수 있어. 근데 희한하게요. 가스. 도시가스비는 따로 나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것은. 아니, 같은 아파트 있어. 다될것 같은데. 희한하게 도시가스만큼은 또 따로 받아. 걔들은 같이 끼는 게 싫은가 봐. 알겠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가스, 돈가스. 알겠죠? 아무튼 가스는 따로 해. 무슨 말 알겠죠? 가스비는. 그런데 전기세하고 수도세는 누가 해요? 아파트에서 같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우리는 관리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관리비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요, 승계인이 책임지지 않고 공용부만 책임져.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럼 이 사람이 팔고 나갔죠? 그럼 이거 실제로 이거 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죠. 그런데 을한테 왜 받느냐, 을한테. 갑이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관리사무소에서. 그런데 일단 을한테 받는 거죠. 을안 내면요? 사다리차 올라가죠? 사다리차 이렇게 돈안 내고 사다리차 올라가죠? 그럼 위에서요, 관리소장 밀어버려, 사다리차. 알겠죠?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 가려면 사다리차 얹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내고 올라가야 돼, 사다리차가. 알겠죠? 그러니까 돈안 내면 사다리차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아파트에. 그러니까 할수 없이 내가 돈 내. 알겠죠? 내가 돈 내고 누구한테 쫓아가야 돼? 갑한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한다? 병존적이라고 그래. 병존적은 두 사람이 같이 채무를 인수한다. 책임을 진다, 두 사람이. 그러니까 병이 책임지면 누구한테 가서 받는다? 갑한테 받는다. 그런데 갑이 어디가 있는지 알아볼라? 연락 안 돼. 그러니까 누구 쫓아간다? 아, 중개업자 쫓아, 중개업자. 그러니까 중개업자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업 쫓아가서 중개업자 그때는 중개사고가 되는 거죠. 왜? 이것은요, 체납 관리비 같은 거다 중개업자가 알아서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중개업자 쫓아가죠. 중개업자가 좀만 기다려보세요 하죠.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딱차 대놓고 그 사무소에, 먼저 중개사무소에 누가 들어가는가 봐, 기다려. 기다렸다가 누가 들어가죠? 그때 쫓아 들어가. 알겠죠? 당신 왜 이렇게 중개를 입다 이래가지고 나는 못 살게 오냐. 그러면요, 왔던 의뢰인이 어때요? 아, 제가요, 잠깐 바쁜 일사 나간가. 그럼 나도 또 나와. 그래서 또 차에 또 앉아 있어. 또 들어가. 그럼 또 들어가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한 이거 두세 번만 하면은 중개업자가 그냥 돈 줘. 어쩔 수 없이 주는 쪽에 돼 있어.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잘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8번 봐봐. 기억.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중 줄고 공용 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승계.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니은 연체료는 주고 연체료는 맨 끝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맨 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체료 포함되지 않는다. 세 가지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디귿 뭐야? 디귿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이렇게 유전자로 된 거 어떻게 한다? 바로 밑에 중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여기 중첩적이면 병전적.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 둘 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지. 아무튼 최종적으로 책임은 누가 진다? 갑이 지는 것이다.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자, 그 다음에 9번 봐봐. 9번. 9번은 뭐냐면 이거 봐봐. 봐봐. 여기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있죠? 아파트가 이렇게 있죠? 어? 이렇게 있죠? 자, 봐. 여기요, 여기. 301호죠? 301호. 위에 벽, 위에 벽. 위에 벽에 금이 갔어. 그럼 어떻게 돼? 301호에요. 위에 벽에 금이 갔어. 여기서 비가 들어와, 비가. 비가 들어와. 이거 301호가 수리해야 돼. 관리 사무실 수리해야 돼. 누가 수리해야 돼? 301호 수리. 손 들어봐. 301호. 관리 사무소 손 들어봐. 아,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거 뭐냐면, 아까 내가 말했어. 이 노란 거 있죠? 노란 거. 이 노란 것은 다 공용이야. 공용. 공용 부분이라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요. 벽이 내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공용으로 모두가 다 같이 사용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벽이 금이 가면 누가 수리해야 돼? 관리 사무소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자가 전유 부분에 있으면 전유 부분 내가 책임져야 돼. 알죠? 안방하고요. 거실하고 있죠? 그 벽에 금이 갔어. 누가 수리해야 돼? 내가 수리해야 돼. 아시겠죠? 근데 왜 벽에 금이 갔어? 누가 수리해야 돼? 관리 사무실. 그걸 하자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 공용 부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봐봐. 전유 부분에 속하는 줄고 일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 일동의 건물. 일동의 건물. 알겠죠? 그러면 하자는 어디에 있는 것으로 본다? 맨 끝에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어디에 존재한다? 공용 부분, 이렇게.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자, 여러분요. 이 뒤에는 별거 안 되니까요. 잠깐 쉬었다가요. 대지 사용권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